그다음 자, 이네 가지 중에 학부모 괴담 수준의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게요. 자양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시험이 끝나고 한 아이가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수업 시간에 이 서술형을 이거 벗겨 쓴 거야. 그래서 걸렸어, 감독 교사에게. 그래서 아버님이 학교에 나오셨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쪽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대개 아드님이 수업 시간에 보인 컨닝페이퍼입니다. 이랬더니 자, 잘 보세요. 이 아버님이 갑자기 이걸 딱 낚아채대. 으흠흠. 응? 이거 안 보시면 어떻게 봐야지. 자, 이렇게. 저는 바로 그 옆에 있었거든요. 어휴, 와.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. 이때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 그리고, 뭐,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저의 문제 해결 스타일이 이겁니다. 뭐가 문제가 있어? 그러면 곧 바로 아마존닷컴,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. 도대체 물론 국내 서적 지금 유수의 국내 서점도 국내 서적도 검색을 하지만 이때까지 학부모에 대한 책이 한 권도 국내에 안 나왔어요. 그럼 어떻게? 하는 수 없이 제가 원서를 아마존닷컴에서 수입해 가지고 이렇게 이세 권을 읽었습니다. 겨우 내내 저는 이제 방학 때 주로 읽어요. 이 책, 뭐이책 그리고 이세 권의 책을 수입해 가지고 방학 때 몰아서 읽었어요. 왜냐? 어차피 이상한 학부모님들이 생긴다는데 공부해야지 뭐 어쩌겠어요. 다가올 미래인데. 그런데 요거 이책 제목 세 번째 책 제목 마지막 부분 좀 봐주세요. 이 책은 부모님을 대하는 법, 화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just plain crazy. 그냥 미친. 응? 그냥 미친. 그러니까 이미,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1970년대예요. 이책 나온 게. 50년 전에 이미 나와.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학부모의 뭐라 그래? 갑질? 지금에 와서 문제가, 지금에 와서 이제 막 핫이슈가 되고, 이게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학부모님을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온 거예요. 제가 이걸 수입을 해서 또 생활지도부장 담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학부모 상담 이 책에다가 정리를 하게 됐던 거예요. 어차피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.